바르게 살기 운동 산청군 협의회는 2022년 4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산청군 국민체육센터 잔디광장에서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였다. 이날 조진상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이재근 산청군수, 박충기 산청군 농협장, 황인수 산림조합장, 박호규 이장협의회장, 조재학 새마을 지도자 산청군협의회장, 이승화 산청군체육회장, 김홍선 양산시협의회 회장과 강영주 수석부회장, 이삼숙 산악회장 등을 내빈 소개를 하였다. 이어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다 먼저 가신 회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 강선자 여성회장이 행동 강령을 낙록하였다. 이어서 김인관 회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일상생활이 이제 해제되면서 산청군 협의회가 첫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며 우리 바르게는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아래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산청군 협의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재근 산청군수가 격려사를 하고 김태호 국회의원이 축전에서 체육대회를 축하한다며 선진 사회를 주도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이기에 살기 좋은 산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의 체육대회에 산청읍 위원회, 생초, 시천, 신 등, 단성, 삼장, 생비량, 차황, 오부, 신안, 금서면 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오랜만에 보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회원님과 함께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바르게 살기 운동 수석부회장 조진상입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면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점심 식사를 하시고 경품 추첨과 시상식이 있으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참께하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 항로 산업의 메카, 힐링 관광의 중심지 산청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근 산청군수님 소개합니다. 이승화 산청군 체육회장 소개합니다. 박충기 산청군 농협장님 소개합니다. 강인수 산림조합장님 소개합니다. 박효규 이장협의회 회장님, 예, 소개합니다. 조재학 새마을 지도자 산청군협의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예, 박우명 산청박물관 관장님 소개합니다. 먼길 마다않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기에 참석하신 김홍선 양산시 협의회장님 소개합니다.
강영주 양산시협의회 수석부회장 이삼숙 산하회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산청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11개 읍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모두 읍면장님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읍면위원장님 함께 소개함을 양지 바랍니다. 호명받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산청읍 위원장, 박용범 창면 위원장, 홍용수 오부면 위원장, 조준행 생초면 위원장, 윤종석 금서면 위원장, 강문곤 삼장면 위원장, 금병국 당선면 위원장, 박재현 신안면 위원장, 오태환 생비랑면 위원장, 서두석 신등면 위원장.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를 맡으셔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바르게 사는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읍면 위원장님들이십니다. 다함께 노고를 함께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1개 읍면 사무장님들, 회원님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분은 식 중간에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시다 먼저 가신 회원님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르게 살기 운동 행동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동 강령은 강승자 여성 회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행동 강령.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이에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 정신의 운동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기준과 땅과 밝힌다. 하나, 우리는 21세기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 의식계획 운동을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하나가 되는 통합사회 구현에 위한 노력과 국가의 선진화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해부의 운동에 앞장선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 산청군 협의회 김인간
회장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르게사주운동 산청군 협의회장 김인관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역시 우리 바르게 살기 우리 회원들 고생 많았었습니다. 코로나는 이 병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르게가 오늘 첫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가지고 우리 이 행사를 인내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 바르게가 잘 되기 위하여 신청해 주실 오신 우리 이재근 군수님, 이학 산림조합장님, 우리 운동협 조합장님, 그리고 저 멀리 양산시에서 참석하신 우리 김홍선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바르게가 앞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바르게는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아래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청군 바르게 협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회원님들, 위원장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힘이 우리 산청군을 살리고 우리 산청군의 바르게 봉사단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 바르게는 모든 봉사단체에 앞장서서 모든 단체에 1등이 되는 산청군 바르게 살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웃으면서 즐기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보내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다음은 이재근 군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인관 회장님 오늘 문을 연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많은 걸 못했어요. 보고 싶은 사람 볼 수도 없고 이런 행사도 2년 만에 예, 처음이다. 감개무량합니다. 역시 바르게 살기다 생각 들고요. 오늘 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춥도 덥도 안 하고 또 볕도 안 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오늘에 맞춰서 꽃도 피우고 꽃길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면서 또 동일보감촌 한번 둘러서 또 생초에 꽃잔디 예, 지금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즐겁고 오래 기억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부터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각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심으로 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청이 좀 선방을 했다. 그래도 잘 이겨냈다.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듯이만 하면은 예 산청이 보다 더 발전도 하고 좀 더 우리 행복지수도 월등히 높아질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하면서 길이도 다르고 모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거듭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호 국회의원님이 보내주신 축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태호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산청군 협의회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서 많은 기감이 되어주신 바르게 살기 운동 산청군 협의회 김인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 아래 선진사회를 주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살기 좋은 산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마음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인한 노고를 풀고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계속해서 산청 발전에 큰 힘을 쏟아주시길 것이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태호. 예. 축사를 하실 분이 많으시나 시간 관계상 축사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식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을 마치고 제2부 행사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